얼마 전 60대 주부가 남편에게서 받은 5만 원을 입금하려다 위조지폐란 사실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딸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부인들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부인은 남편의 도덕성과 능력을, 홍준표 후보 부인은 전북의 사위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갔습니다. 상영작 수백여 편 중에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추천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만은 며칠 전 도내에서 60대 주부가 은행에 입금하려던 돈이 위조지폐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친딸이 몰래 돈을 쓰고 지갑에 위폐를 채워넣은 것으로 드러나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낮 1시쯤 군산의 한 시중은행. 69살 김모 씨가 자동화 기기에서 입금을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청원 경찰을 부릅니다. 이상한 낌새를 맡은 청원 경찰은 지폐를 은행원들에게 보여줬고 김 씨가 가져온 5만 원권 6장 모두 위조 지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께나 색깔이 위조 지폐임이 확실한 것 같아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가지고 온 지폐는 남편 이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정교한 위폐는 황당하게도 딸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의 딸인 38살 이모 씨가 아버지의 비상금에 손을 댔고 이를 숨기기 위해 컬러 복사기로 만든 위조 지폐를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치기어린 그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지폐나 수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행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통화 위조 혐의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재량사업비를 활용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 두 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세 차량을 부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부안 앞 터미널 사거리에서 모 정당의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차량에 올라타 난동을 부린 37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TV 토론으로 분주한 대선 후보를 대신해서 후보 부인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부인은 남편의 도덕성과 능력을, 홍준표 후보 부인은 홍 후보가 전북의 사위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익산의 노인복지관에서 점심 배식을 돕고 있습니다. 대각개교절 경축식이 열린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도 찾아 교인들과 호흡을 함께하며 안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도 대각개교절 기념식장에서 교인들과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보수 세력의 집권이 필요하다며 남편을 대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면은 저희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처갓집 기둥에다가 맨날 절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전북 도민체전이 개막한 부안에도 각 당의 선거지원단이 출동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선대위원장과 의원단이,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 선대위원장 등이 나서 도민들을 만나며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총력전이 이어집니다. 내일 호남행에 나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익산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유세를 벌일 예정이고 각 당의 휴일 행락지 유세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국민의당이 재경 전북도민회장 등을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재경 도민회는 사단법인으로
선거법이 금지한 동호인회나 개모임이 아니라며 국민의당의 도민회 지도부 고발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재경 도민회가 지난 25일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도민이 지지한다고 명시한 회견문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지도부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19대 대선 전북 선거인 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도내 선거인 수는 전체 인구 186만여 명의 82%인 152만 4,791명으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4만 2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0만 명으로 20%를 차지해 표심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어 40대, 70대 이상, 60대 순이었습니다. 어제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가 주말을 앞두고 본격적인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300편이나 되는 상영작 가운데 뭘 봐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프로그래머들이 자신 있게 권하는 추천작 모아봤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80년대 개발붐을 타고 중산층에 합류한 소시민들이 외환위기 이후 어떻게 삶이 무너지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본 버블 패밀리. 금속활자의 비밀은 유럽으로 직제 흔적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캐나다인의 시선으로 신선하게 담아냅니다. 올해 한국 경쟁 출품작은 개인의 문제를 파고들면서도 정치, 사회, 역사적 외연을 건드리는 수작이 많습니다. 송기란, 마이클 윈터바텀, 알렉세이 게르만 등 거장들의 작품을 따로 모은 특별전도 눈길을 끕니다. 마이클 윈터바텀이라는 그 감독을 좋아해가지고 그 감독 거 위주로 이번에 특별전을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찾아봤는데, 야외 상영을 대신하는 이곳 전주 돔에서는 비교적 대중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럽 출신 록밴드가 최초로 평양 무대에선 경험담을 담은 리베라시옹 데이는 영화 상영 뒤 밴드가 직접 공연을 선보입니다. 어린이날에는 전주 돔에서 패트와 매트, 정글북 등 어린이 영화가 무료 상영됩니다. 시네마 페스트 섹션 역시 대중성 있는 영화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전주 돔에 오시면은 영화도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또 경험의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스 프레지던트, 노무현입니다 등 전주 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문제적 한국 다큐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드넓은 꽃밭에서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숨겨진 명소를 소개합니다. 연휴에 가볼 만한 곳, 박연선 기자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노란 꽃물결이 바람에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심청이가 몸을 던졌다는 부안 수성당의 유채꽃 군락입니다. 꽃길을 따라 행복한 추억을 쌓는 나들이객들. 시원한 바람과 향긋한 꽃내음에 표정도 활짝 피어납니다. 바다랑 같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주도까지 안 가도 여기만 오셔도 유채꽃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도 좋고 가족들끼리 잠깐 이렇게 나들이 하러 오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고창 청보리 밭에는 푸른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연인들은 다정한 모습으로 절정에 달한 청록을 즐기고, 드라마 촬영 명소와 보리밭 곳곳은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이 가득합니다. 청보리밭 되게 예쁘고요. 유채꽃도 너무 예쁘고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5월 중순인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다가오는 연휴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 주변 멀지 않은 곳에서도 봄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원불교 개교 102년을 맞아 대각 개교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원불교 익산중앙총부는 오늘 원불교 신도들과 송수근 문화관광부 장관 대행,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